반갑습니다. 김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솔직히 차가 나온 거였어요. 옛날 추억들을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 보는 게 타이어가 잘못되면 차가 고장 났을 적에 충전 핸드폰 거치대와 USB 라인 없으면 큰일 나는 기분입니다. 300배트 올라가요. 슬픈 사진이에요. 안타까운 사진이에요. 필름 사진을 찍을 적에는 요즘 같은 현상이 없었어요. 버려도 되는 게 80%. 한 장만 건지자. 이런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 하루 종일 계속 혼자서 많이 흔들린 사진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과 CD로 모아가고 타이어 이 오디 사이즈가 넓은 SUV여야 돼. 디젤이어야 돼. 현대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간다면 새로 나온 오늘 부산이다. 처음으로 만들었던 나만의 작업실이 음악 작업실이 아니라 암실이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카메라를 이용해서 여행 사진을 좀 많이 찍어보고 싶다. 자동차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쓸 수 있고 돌발 변수를 일으켜준다는 게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여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여행을 꼭 가봐야 된다는 거, 여행 가서는 다뤘다는 꼭 남기는 거, 정말 소중한 추억을 남겨드릴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데스밸리의 온도는 52도. 궁금한 점 비싸죠? 렌트를 하는 것보다 리스가 보험 부분에 있어서 가격도 최악이었던 완벽한 차는 없고 정말 후진 차도 없어요. 괜찮겠죠? 다 찍으셨어요? 자동차 여행 생각만 하고 많이 실제로 하기엔 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추억도 생각나고 사진도 네.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김진표 씨 입담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대리만족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서 그 현대 차를 이용해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사실 믿지 않을까. . 제게 있어 자동차는 그냥 제 인생 자체인 것 같아요. 처음엔 도구였었는데 문화가 돼준 것 같고 생활이 돼줬고 차를 보면 제 인생이 보이고 제 인생을 보면 차를 볼 수 있게끔 뗄래야 뗄 수 없는 제 인생 그 자체가 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공간이 생긴다는 거는 제게 있어서는 사실 놀이터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차로 어우러진 문화 공간이 생겼다는 거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굉장히 정말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여자들이 카페에서 5시간 동안 얘기하는 걸 이해할 수 없거든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여기에서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거겠죠.